EOS 90D는 LCD의 정전시 터치 기능을 지원하는 기종으로서 F포인트를 이동하는 데에도 상당히 뛰어난 기종이 되겠습니다. 특히나 가로 188%, 상하로 100%까지 굉장히 넓은 영역에 대해서 AF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종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굉장히 쾌적하게 F포인트를 이동하고 바로 촬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왼손으로 F포인트를 이동하고 오른손으로 셔터를 누르게 되면 상당히 보시는 것처럼 쾌적한 방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. F포인트를 이동함과 동시에 바로 촬영을 진행하는 터치 셔터 기능도 메뉴를 통해서 적용해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 해당 기능은 또한 메뉴를 통해서 터치 제어를 표준 민감 해제로 좀 더 예민하게 이동시킬 수도 있고 일반적인 상태 그리고 터치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형식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은 영상 촬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. 영상 촬영에서는 드래그 방식으로 굉장히 지금 화면에서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. 포인트 F를 넓혀보겠습니다. 굉장히 빠르게 F포인트가 제가 빠르게 이동하더라도 바로 기민하게 따라와주는 이런 특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피사체를 일단 손으로 쫓으면서 놓고서 바로 F를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. 한번 녹화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쪽에 이동하는 피사체가 있다. 그러면 손으로 따라가면서 이걸 움직일 때 바로 F가 서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해도 먹는 건 아닙니다. 물론 그렇지만 내려놨을 때 바로 F가 먹어지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러한 특징을 잘 이용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카메라 자체의 자동으로 피사체를 추적하는 능력도 물론 우수합니다만 정확하게 피사체 이동을 움직이는 것을 촬영을 하면서 보면서 적용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기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전시 터치 기능에 대한 편의성도 함께 갖추고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.